국물. 어우, 진짜 시원하다. 밥 먹자. 안녕하세요. 새해 들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. 영상 자주 못 올려 죄송해요. 이 시간은 얼큰하고 시원한 부대찌개 한번 하려고 그래요. 부대찌개 저희 영상에 그 사골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더 간단하고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올려 보려고 그래요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쉽게 하는데 그래도 육수가 필요해요. 이 물은 한 1.5리터. 자, 다시마 적정한 거두 쪽. 꼬랑댕이도 있으면 하나 더 넣어도 되고. 멸치 똥뺀 걸로 해줘야 돼. 똥 들어가면 좀 씁쓸해. 뺀거한 줌. 양파는 작으면 한 개고 크면 반쪽만 채 썰어서 넣어주세요. 양파에서 나오는 그 맛도 어우러지고 좋거든요. 청양고추 얼큰하게 가운데 칼집 넣어가지고 매운맛 좀 우러나게 넣어주세요. 자, 도뉴 반근 이거를 조금씩 잘라주세요. 김치 맛있게 익은 거반 포기 정도, 반쪽. 이것도 김치는 좀 쫑쫑 썰어줘야 돼요. 김치 국물도 조금 섞어주세요. 육수가 펄펄 끓지요? 이러면 한 중약불로 낮추면 돼요. 이게 센 불에서 하면 육수가 너무 달아지거든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때 새우젓, 밥수저로 깎아서 한 수저 정도만 넣어주세요. 또 너무 들어가면 짜니까. 그래서 이렇게 약불에서 조금만 더 끓여주겠습니다. 여기에 후추 좀한 반티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여기에 고춧가루도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조물조물. 양념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려고 파부터 썰어요. 자, 비엔나 소세지 얇게 좀 썰어주세요. 이거 해물 하나가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. 반만 넣어주세요. 반만. 적절한 크기로. 육수가 이제 다 끓었으니까 이걸 건더기를 건져주세요.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국물만 따를게요. 고기하고 김치 버무려 놓은 거를 앉혀주세요. 육수를 여기다 부어주세요. 마늘도 좀 적절히 한 수저 차근차근 올려주면 돼요. 소세지. 팔팔 끓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이것도 중약불로 낮춰주시고, 고춧가루가 조금 너무 적게 들어갔나 봐요. 고춧가루를 한 수저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그다음에 양파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혹시 집에 또 남아도는 떡 같은 거 있죠? 가래떡이랄지 떡살 그런 거를 떡국떡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거 넣어도 좋고 저희는 이렇게 라면을 하나 넣어서 함께 먹어보려고 라면을 넣습니다. 반이 이렇게. 만약에 이게 약간 싱겁다 그러면 천일염을 조금 뭐 집에 구운 소금 있으신 분들은 구운 소금으로 간을 해도 되고 근데 이건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.
요 불 위에다 올려놓고 드시면 국물이 쫄면 또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넣지 않아도 될 분들은 넣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조금 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게 천일염을 약간만 넣어서 맞추세요. 국물. 아우, 진짜 시원하다. 밥 먹자. 라면이 너무 불으면 안 돼. 오들오들할 때 먹어야 돼. 아, 이제 만찬을 즐깁시다.